주면 빨리 사실 찍고 보내라. 그래서 나서 얘기하는 말이 있다고 그렇게 다 했어요. 그럼 이게 나와 있어. 원래 원래 그 인증 받은 국제 이거 아닌 얘기는 아닌 얘기는 안 된다고. 그렇지? 이게 되자마자 소환 정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연락이 되자마자 호출이 엄청 많이 왔어. 우리가 어디 가야 된다. 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의 통신망을 끊었어요. 통신이 안 돼. 그러니까 전 연락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스파크 했는데 이스라엘 말하고 근데 통신이 늦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그 가자 이스라엘 친구 연락이 끊어가지고 사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다가 연락해서 제일 먼저 얻은 게 우리가 그동안 나중에 된 거죠. 그냥 그게 아직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이 가자에 대한 공식 정책이 사람들이 전 세계와 불리해 지난 이미 예상한 대목에서 있었던 거 베이카 보니까 왜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뭐가 좋을까 뭐가 나이 무슨 소리죠 지금 잠깐만요 무슨 소리야 지금 이스라엘은 보통 이제 국제사회 차이 때문에 세대를 뭐라고 하는 거죠 어떤 데서 자기가 모든 걸 하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보면 그리스 정교 그리스 정교의 1600년 된 그 역사잖아요 그리고 기타 이렇게 만들고 그러고 지금도 알코스 병원이랑 병원들 기우라고 병원을 했는데 거기에 한 달이면 태피를 한 사람은 14,000명 태피를 했다 병원에 기우라고 하는 거 부족하니까 뭐 한 달 얼마나 되지 사람들은 병원이 안 들어가고 지난번에 그리스 정교 병원에 있는데 거기 보겠으니까 다른 정교 무슨 말이야 그리스 정교의 1600년이라는 이렇지 그러니까 이거 말이지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스라엘이 터졌던 유명 언론인들도 이제 조금씩 이땅이 커서 그런지 눈치가 없어서 그런지 이스라엘 국방에 대한 그 대표적으로 그 영국 언론인 처음에는 계속 거짓 가짜뉴스로 보도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이 특별한 정보를 유튜브에 올렸다가 그 피켓 정보관이 비난한 걸 통신에 끌어버리고 그걸 보면 지금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피신했던 트라카도 공격당했는데 근데 얘 맞고 납도로 가잖아 우리 레포트 관계가 아니 피신하고 납도로 가는 거 나도 없고 그리고 도일 가도 없고 병원에 가도 없고 뭐 하는 거야? 이 상황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이 있고 사람들이 빨리 임대 끝내자마자 사태를 풀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파리산에서 계속 대응을 받다가 2000년 이후로 그 대대적으로 지금 이 분위기에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좀 국내 정치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지금 이세요. 왕이죠. 내가 왕이야. 내가 모든 사람들을 푸시는 거야. 수입 파시갔다. 러시아까지 다 한 방으로 완전 왔어. 그 대가로 지금 회사 이사장들이 만 명까지 되는 거. 맞아. 대가를 주 여성 만원들이 못 치고 있는 지금. 이제 만명 불러와 있는데 하루에 3명씩 나왔어요. 네. 이분들 만 명 모이는데. 그리고 그 남한생 이분들 이제 이렇게 영국 일부 동부로 이제 병원하고 교회 밑에 다녀서 모스크바에 학교 밑에 먼저 갔는데 사람들 말이 뭐냐면 우리가 동부를 받는 이게 뭐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가냐 넘어가요. 동부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모스크바 안에 병원을 찾아가죠. 정부 길이가 가자 지하 인터넷 길이가 500km. 그래서 정부도 모시러 갔어요. 여기 안 가서 굳이 병원을 데리는 것은 어디 만나지 않다는 걸 보여줘. 그 병원 아래에 서있다가 아니라 가다 지금 자체 아래에 서는 이거지. 저번에 인질로 잡혀서 갔던 이사회 할머니가 나를 고발에 태워서 터널을 달리다. 그 친구가 터널이 터널인데 그래서 내가 터널을 달리고 터널이 있고 정상이 있고 사실 깊이 80m 정도 되는 터널이 있고 40m 되는 터널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대신 이제 아무 문제 없는 이제 아 뭐 이제 그냥 나가서 들어가서 중도 한 중도라고 정면 중부분을 한 중부분을 아마 사람들이 군인들이 있고 시민들이 있고 시민들은 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이제 갖고 있고 이제 인도적 지원을 풀어주면 본인 시민들을 풀어줄게 근데 군인들은 왜냐면 그때 많은 분이 모사 대원까지 납치돼요 모사 대원 네 그 영상이 잘 나오면서 어제 봤어요 아 맞아요 제가 한 대원님 말을 들어봤거든요 군인들은 그 팔레스타인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 이스라엘에서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인하고 모사 대원들 사람을 대거로 부르고 일반 시민들은 인도적 지원 상대로 부르고 인도적 지원 상대로 부르고 모사 대원 군인들은 포도를 부르고 그리고 당장부터 그 인질생들 한 명에 인사를 드리는데 내가 그만 인데 저쪽에 가만히 있을 거가 있을 텐데 한 2명 넘는데 세 명 가면 다시 이제 제목에는 뭐세 명 가면 뭐 자기 명 가면 자기 명 가면 자기 명 가면 여기 요즘에 그 인질들 수치가 잘 나왔어요 인질 이상 이제 그 인질들을 수치하는 거 인사를 풀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하세요 저는 인질이 가서 아침에 가서 혼자 가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아니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럴 수 있지 뭐 맞아요 자 러시아 선수가 하나 붙여 푸틴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죠 푸틴 진동기로 쓰러져 인질이 나왔어요 이슬람이 생각하는 거 이거 이제 그때 들어가서 상대 그런 거 먹어서 그랬어요.
Thank you.